자, 여기 위에 제가 해볼게요. 여기 제가 포인트 줘볼게요. 여기 위에 사운드추가 있죠? 다시 여기 제가 포인트 누를 때 초록색으로 바뀌는데 잘 보세요. 여기 있죠? 네, 찾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나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아무거나 넣어. 그러면 일단 15초만 해볼게요, 여러분. 15초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15초 해볼게요. 마음대로 해도 돼. 왜냐면 가면을 썼잖아. 손주에게 지금 재밌게 놀자고 지금 여러분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다음이 아니라 여러분. 편집. 편집. 네. 편집에 가면요, 여기에 별거 별거가 다 있어요. 텍스트에다가 텍스트 추가 해서 사랑해.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도 돼, 여러분. 그래서 저장. 자, 여기에서 지금 올리는 거 아니에요. 캡컷에다, 저기 뭐야. 우리 캔바에다 옮길 거예요. 캔바에다가 여러분. 요거 캔바에다 올릴 거야. 저장. 앨범에 저장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아직 올리는 거 아니고 캔바로 갈 거예요. 좀더더 세련되게 캔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여러분 제가 카톡에다가 아까 챗 GPT에서 복사해 놓은 거 있죠? 복사해 놓은 거 그거. 챗 GPT에서 내용을 복사해 놓은 거 있어. 그래서 자. 자, 잠깐만요. 앱을 어떤 앱을 갈 거냐? 스토리가 되어 있죠? 이럴 때 얘를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바꾸기. 어디냐면 여기. 왼 밑에 여기. 여기. 바꾸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집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얘를 요소를 하나씩 이렇게 만져보면 얘가 잡혀. 이렇게. 그 장면을 설정해 보세요. 여기서 말했잖아요. 난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손주야. 여러분 손주한테 붙이는 편지니까. 재밌게 놀자. 놀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놀 거냐? 아까 챗 GPT에서 우리 해놓은 거 있잖아. 어? 챗 GPT에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를 여기다가 네, 하나 더 넣어가지고 바꾸기. 이 기존에 다른 영상으로 하나 또 찍어놓은 게 있어. 또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챗 GPT에서 저장해 놓은 거 있죠? 제가 카톡방에 저장해 놓으라고 했죠? 그게 어디 있냐? 클립보드에 있거든요. 여러분 클립보드에 여기 있잖아. 클립보드. 아까 저장해 놓은 거. 여러분들 아까 챗 GPT에서 저장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네.